예,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예,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수익, 그렇게 뭐 크게 수익 난건 아니고, 여 SCI 평가 정보랑,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리딩했던 거, 여기 이렇게 수익이 좀 나졌습니다. 수익은 맨날 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자주 이렇게 뭐, 올려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 매일 나왔는데 매일 보여주면은 조금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리딩을 하면 수익이 꾸준히 계속 납니다. 예, 그 부분은 기정사실입니다. 아, 손실이 안 나나요? 유튜브 종목들은 유튜브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손절을 잡으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여드몬 뭐 어제 추천주 모나미가 오늘 아침에 뜨긴 떴어요. 예, 뜨긴 떴는데 떴다가 이렇게 밀렸죠. 그래서 뭐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손절을 아마 쳤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작하자마자 시초로 떴기 때문에. 그래서 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면 유료 회원들이야 저희가 밀착으로 관리를 해 드리지만, 예, 무료방은 저희가 종목은 드리지만 힘이 있을 것 같은 종목을 드리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꾸준하게 밀착으로 해드릴 수는 없어요. 예, 유료 회원들하고 차별도 둬야 되고, 또, 저희가 그리고 다 봐주면, 유료 회원은 언제 관리해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대부분의 시간은 말 그대로 저희에게 그래도 자신의, 소정의 뭐, 이렇게 금전적인 것들을 지불하신 분들께 시간을 할애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본주의에선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아, 나도 계속 수익 내고 싶습니다. 그럼 유료 가입해. 유료 가입하면 되잖아. 그뭐 어려운 거라고 유료 가입이 그냥, 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밀착 관리하니까 이렇게 손실은 안녕 안녕 빠이빠이, 사요나라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울산업 같은 경우는 추천하고 나서 그래도 뭐 1, 2%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난 단타로 스캘핑으로 짧게 들어갈 거야 하면 저희 유튜브 추천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간 것들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분석할 종목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아, 나이 깐돌이 같은 어리버리 셀리버리 셀리버리 어리버리입니다. 예,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셀리버리 어리버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가 분석 드리는 이 분석 영상을 매일 놓치지 말고 시청을 해주세요. 그럼 종목이 외워집니다. 이제 종목이 외워지면 내가 그 종목 이야기 이름만 들어도 무슨 종목인지 바로 아는 거야. 테마가 뭐고 업종이 뭐고 차트가 어떻고 머릿속에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외우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아시겠죠? 저도 아직 다 외우진 못했는데 거의 외웠습니다. 저는 이제 딱 이름 들으면 그래도 웬만큼 조금 아는 편이에요. 예, 우리는 이력서가 되니까, 예, 이력서가 되니까 한번, 예, 멋들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눈깔 딱 뜨고 어디 젓가락 같이 생긴, 약간 욕 같네요. 젓가락 같이 생긴, 젓같이, 아니 젓가락 같이 생긴 여 이제 캔들을 보면서, 예,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는 일단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죠. 예, 바닥권. 지지 라인을 정말 하루만 쳤어요. 하루만. 예, 하루만 딱 쳤습니다. 이때 매수 타점. 저는 이제 조금 안정적인 자리에 매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을 탔거든요. 예, 우상향을 탔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오늘 상한가 치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예,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뭐 이런 것들이 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된것 같아요. 예, 기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버리 셀리버리, 이 까누리 같은 놈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바이오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려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뭐 뒤통수를 맞은 거지. 오지게 맞았어. 아, 나 진짜, 친한 동생한테, 예, 친한 동생한테 배신당한 그런 느낌.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조금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새 테마 지금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은
바이오 종목의 상승, 예, 그게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바이오 종목 섹터가 지금 좋은 거야, 여러분. 아니, 강남의 아파트, 그거 좋다고, 거기, 뭐라 그래, 파라군? 예, 강남 학군. 학군 좋다고 그 아주머니들이 거기다 사잖아요. 그거 좀 강남에 있으면 집값이 다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 제약 바이오 주가 입소문 탄 겁니다. 예, 추세 탄 거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바닥권 제약 바이오주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셀리버리는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얘네들이 뭐 대가리 총 맞았어? 그냥 살게. 그냥 안 사고 뭔가 이 회사의 기술력이나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샀겠죠. 있으니까! 예. 네. 아시겠죠? 뭐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신약이에요. 얘네도 신약인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은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매출 부진에 따른 적자폭은 확대입니다. 확대인데 차트는 좋아요. 차트만 지금 좋고 플랫폼 기술인 양리물질 생체넷 전송 기술. 요거 기본 이게 듣기만 해도 뭐야 이거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졸라 똑똑해 보여. 졸라 있어 보여 회사 설명 좋습니다. 자, 근데 아직 적자죠. 예, 적자에다가 유보율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채는 조금 없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성장을 많이 해야 하는 회사로 예상이 됩니다. 야, 2018년 매출 영원으로 왜 잡혔지? 야, 이거 그거 제약바이오 업종 뭐 재무 뭐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바뀐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재료가 뭔지 보시면, 자, BT1 진바이오테. 야, 진바이오테 또 갔어 상한가. 씨, 예, P2P 금융법 이것도 아니고 셀리버리 췌장암 치료 신약 무독성 증명 및 기술 수출 협상 돌입. 예, 기술 수출 하네요. 기술 수출하면 단박에, 예,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단박에 흑자 전환합니다. 단박에 그냥 대박 나는 거야. 아, 대표 씨 부럽다. 졸라 부럽다. 대표 한번 볼까요? 쉽게. 대표님 조대웅. 대웅님. 예, 부럽네요. 예, 주식 가치가 그래도 20%나 되고, 예, 68 공시 제외주주, 셀리버리는 70% 정도가 그 시장에 유통되고 있네요. 자산운용사들 들어있는 거 딱 보이시고, 임원도 가지고 있고, 자기 주식 있나? 자기 주식 따로 안 보이네. 우리 사주 있네요, 우리 사주. 실력이 있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기술 수출도 하죠. 뭐, 어디로 수출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진바이오테, 셀리버리. 야, 여기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네, 박희연. 자, 어디로 수출하니? 셀리버리야. 자, 췌장암 치료제 무독성 증명 완료 소식 여기 나와 있죠. 췌장암이란 게,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 예전에 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은가? 뭐 이거 드라마인가 만화 있죠. 예, 그것처럼 이 췌장암이란 게 참 무서운 병인데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가 없어. 평생 그냥.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고. 자, 췌장암 치료 기술 수출. 치료 신약 기술 수출 마무리 단계네.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기술을 산다는 사람이 있나 아직? 파트너사가 지정한 독성 동태학 분석 민감도. 예, 요거는 국제 공인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영장류 혈장 검체 전체를 글로벌 수준의 분석 시험 위탁 연구 기관으로 옮겨서 뭐 했다. 근데 분석이 10월 31일 날 완료가 됐고 증명됐고. 자, 검체 분석법 이미 확립돼 글로벌 임상 시험 수행 중인 이 MV고 독성 동태학 프로파일 상당히 빠르게. 이건 됐다. 이게 어디서 산다는 거야 이씨. 라이센싱 이거 계약이 매우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뭐 어디가 산다는지는 딱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먼저 받으면 산다는 곳은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네, 치료신약 유독성 여기 나와 있네요 또. 야, 이거 봐봐 그림. 이거 귀엽게 그렸는데. 네, 약간 꽃 같죠. 꽃같이 생겼네. 기술 수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일단은 어디가 사고 이게 이것보다는 파트너사와 앞으로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아까 MB고 걔네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다시 나올 겁니다. 예,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면 한 방 더 갈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지금은 자 보자. 셀리버리가 주가 자체도 비싼데 이거 54,400원에 야, 이거 괜찮네요. 100원 형.
이거는 내일 한번 더갈것 같은데, 일단 여기 다 뚫었고, 한 6만원, 5만, 6만원 한번 터치할 수 있겠네요, 셀리버리는. 예, 이거랑 비슷한 게 셀리드. 아, 이름이 비슷하니까 같이 가지 않았나? 아, 약하네요. 셀리드는 약해. 셀리버리. 얘가 어쨌든 오늘, 굉장히 개인적인 개별 종목 상승으로 올라주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내일 더 올라갈 수 있고, 재료도 큰 재료입니다. 기술 수출은 보통 이렇게 상한가 한 번 정도 재료는 됩니다. 예, 아직 기술 수출 되지도 않았는데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6만원 찍고 만약에 밀렸다. 예, 그러면 조정 자리에 다시 한번 재료를 믿고, 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수출이 꼭 거꾸러져. 안 됐어. 기술 수출 산다는 곳이 없었어. 그럼 여러분들, 좋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예, 조심스럽게 기술 수출 여부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세요. 안정적으로. 기술 수출도 왜냐면 한번 실패했다고 얘네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예, 다시 살 사람 찾으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당신한테 못 팔았으면 옆에 사람한테 팔면 되지. 예, 그런 겁니다. 산다는 사람 돈 많은 회사 많습니다. 예, 우리는 좀 돈이 없이 가난하지만 그거 뒤집어 깔라고 지금 이렇게 주식하는 거죠,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뒤집어 까봅시다. 셀리버리는 일단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트상에서는 6만원까지 갈 자리가 보이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 예, 추천주 나가야겠죠? 추천주가, 오늘 추천주는, 잠시만요. 추천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이제 오늘 추천주예요. AB 프로바이오이고, 요거는 상장된 지 요것도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지만 바닥권까지 쭉 내려온 다음에 요 보세요. 쭉 내려왔죠. 요새 계속 바이오주만 조금 가는 것 같네요. 바이오주만.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 자리예요. 네, 조정 자리입니다. 여기서 뭐 단기권, 예, 나올 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얜 재료가, 지금 보면 종속회사, 이중항체 신약개발사 이렇게 돼 있죠. 얘네도 결국 신약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하는 회사라서 요새 임상 관련해가지고 제약바이오 타고 같이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얼마 전 31일날 유상증자했네. 어제 유상증자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유상증자는 보니까 3자회정이네요. 네, 3자회정인데 주가가 내렸어. 오우 쉐끼, 이거 왜 내린 거야? 이거 금액 봐봐. 100만, 1000만 원, 10억, 100, 200억인데 200억 그렇게 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가 좀 내려줬습니다. 내려준 상태고, 이거 호주인데, 네, 31일날. 아, 이거 옛날 보니까 8월 27일 거, 이런 씨 정정이잖아. 이런 씨 납입이 아직 안 됐단 얘기예요. 아니, 쌍무 시키도 그냥 빨리 납입이 한지 왜 안 한 거야. 일정이 11월 14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지라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취소됐다 이러면 예, 그러면은 한번 또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거, 예, 하한가거든요. 하한가 받고 더 이상 안 밀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AB 프로바이오 오늘 추천드립니다.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비중 조절 잘 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거야. 아니, 자기 그릇이 요구르트 병만 한데 왜 자꾸만 밥을 밥공기만큼 담으려 그래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 되시는 분만 이런 거 하세요. 단기 종목들을. 오케이? 자, 도용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B 프로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시고, 셀리버리, 예, 종목 분석, 예, 마쳤으니까 한번 심층해서 자세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이었고요. 뿌뿌뿌뿌뿌뿌, 내일 모레, 월요일날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